안녕하십니까. 예보관 이경입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일부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산발적으로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으며 경기 북부와 강원도 영서 일부 지역에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고 그 밖의 지역에도 옅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오늘은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흐리고 새벽에 중부 서해안을 시작으로 낮에 전국에서 비가 오거나 중부지방과 경북 북부 내륙은 비 또는 눈이 오다가 밤에 점차 그치겠으나 강원도 영동과 경북 동해안은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면서 오후부터 밤 사이에 일부 중부 내륙과 남부 산지에는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고 내륙에는 도로가 결빙되어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므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가끔 구름 많고 강원도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은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린 후 늦은 오후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 추워지겠습니다. 당분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평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서해안에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내일 아침까지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점차 매우 높게 일겠으며 특히 남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하거나 조파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